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. 오쿠 FX에서 제작이 된 트윈 소닉 마크 2를 네.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클래식 트윈 소닉을 기반으로 새롭게 제작된 오쿠의 트윈 소닉 마크 2는 두 가지 채널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스택하여 함께 사용이 가능한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. 두 채널을 결합하여 헤비한 빈티지 디스토션부터 퍼지의 영역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생성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. 트윈 소닉 마크2는 더 높은 헤드룸과 다이나믹을 위해 특수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 없는 내부 충전식 펌프회로에 18V에서 동작되며 앰프 앞이나 파워 앰프 또는 앰프 시뮬레이션의 프리앰프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외관을 보시면은 이 오코 특유의 깔끔하고 네. 귀염뽀짝한 외관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완벽하게 대칭되는 두 개의 채널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페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외관부터 살펴보고요.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인 각 채널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. 레벨 각 채널의 볼륨을 조절합니다. 보이스 각 채널의 EQ 특성을 조절합니다. 왼쪽으로 돌리면 풍부한 사운드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타이트하고 펀치감 있는 사운드로 변경됩니다. 하이컷 각 채널의 트래블과 프레젠스를 제어합니다.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고음 역대가 감쇄된다 라고 하고 있네요. 네,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. 네. 저는 궁금한 게 이 A채널과 B채널이 완벽하게 동일한 사운드가 날지 네.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. 다 12시고요. 들어볼게요. 다르네요. 완전 다르네요. 다르네요. 좋습니다. 이쪽부터 오, 엄청 크리미하네. 좋아. 아, 왜 이렇게 좋은가? 이 스택을 쌓아 볼 텐데 볼륨이 만약에 확 커진다. 그럴 일은 없겠지만 커지게 되면 볼륨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. 은총씨가 앞서서도 이펙터들을 다루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. 허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. 근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페달들은 제가 리뷰도 안 하지만 실제로 출시가 된다고 한들 판매가 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지금 연주자들이 얼마나 영리한 연주자들인데 근데 오코는 그 허들을 간단하게 넘어섰다 네. 라는 생각이 드네요. 또 다른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아, 자, 이제 이 채널에서
모드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. 네. 게인을 한번 많이 높여볼게요. 볼륨을 좀 줄일게요. 네. 이쪽도 많이 줘서 한번 같이 섞어 볼게요. 마지막으로 로우 게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륨 좀 높여서. 오늘 이러면 안 돼.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지금 여러분 또 지금 들리시겠지만 그러니까 몇 가지 약간 예를 들게요. 그 하이가 좀 시원하게 올라오는 페달들이 있고 미들이 좀 강하게 올라서 요즘 사실 이제 근 몇 년간 나왔던 페달들이 좀 그죠. 특징들이 좀 미들이 셌죠. 그러다 보니까 소리는 시원하고 앞으로 막 오고 들리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었던 맞아요.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미들이 너무 센 페달들을 저도 좀 약간 좀 기피하게 되고 아우 이건 좀 너무 좀 그렇다. 그러니까 계속 좀 자연스러운 헤드룸에 대해서 좀 더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약간 로우 쪽 성향 그러니까 앰프가 막
막 폭발하기 일부 직전까지 그죠. 가려는. 근데 이제 그런 페달들도 여기서 또 조금 갈리는 게 말 그대로 너무 벙벙대기만 하는 애들이 있고 그거를 잘 찾으면서 여기 있는 헤드룸까지 다 찬게끔 네. 이제 그 세팅을 하는 애들인데 물론 버집에서 소개됐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후자입니다. 헤드룸도 굉장히 잘 잡혀있고 이런 게 많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 페달은 뭐 굳이 치면은 그 이제 앰프 풀크랭크업이 되는 쪽에 좀 놓고 싶은데 완전 그쪽까지는 아니거든요. 뭐 최근으로 치면은 지금 기억나는 뭐 페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우리 이제 오리진 이펙트에서 나왔던 이제 튜브 스크리머 복가 네, 하이시온 하이시온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이제 아처 우리 셀렉트 예. 아처 셀렉트 예. 네. 그 이번에 이제 그죠. 트윈 페달로 나왔었죠.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장 극찬했었던 MXR과 아날로그맨의 듀크 오브 더 톤 듀크 오브 더 톤 그 이 페달들 제가 지금 생각나는 이 회사들을 왜 말씀드렸냐면 치면서 계속 치고 싶은 욕구가 맞아요, 일어나는 맞아요. 페달은 좀 다른 영역이에요. 그러니까 회사마다 색깔 다른 거를 논외로 하고 기타리스트가 치면서 막 계속 기분 좋아지는 페달들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이 아이들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. 그죠? 성격이 다 다른데 제가 왜 콕 집어서 말했었냐면 그 페달들을 쳤을 때 제가 막 계속 더 기타를 치고 싶고 리뷰를 하는 내내 현PD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혼자 막 꽂혀서 하다 내가 너무 오래 쳤나요? 막 아니면 혹은 너무 좋아서 혼자 미친 리액션을 했던 느낌이 있는데 얘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실 지금 이 옷을 입고 촬영을 하는 이 물론 현PD님은 몸에 안 좋으시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저도 좀 늘 조심하려고 애쓰는데 이게 점수 저희가 사실 그 말도 많았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10점이라는 점수 체제를 좀 빨리 바꾸자. 기타처럼 스쿼드로 그렇게 좀 나을 것 같다. 안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도 어차피 좋은 페달을 선별해서 수입을 그쵸.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계속 9점, 10점밖에 안 줄 것이다. 그래서 우리가 좀 짜게 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좋은 페달은 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하필 오늘 몰렸어요 좀. 몰려서 지금 다 10점 뭐 이미 뭐 저는 10점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좋은 페달이고 이 페달은 정말 깁슨 유저든 팬더 유저든 맞습니다. 슈퍼 스트레이 유저든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헤비 메탈 좋아하시는 분들 빼고는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와 이것도 그냥 본인의 기타 가져오셔서 치고. 뽕에 한번 취하셔서 한번 쫙 연주해 보시다가 그냥 구매하시면 좋고 이거는 그냥 쳐보면은 내가 아직 그 내 마음에 드는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없다거나 아니면 혹은 입문자라도 이거는 와 굉장히 뽐뽀가 올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코 FX의 강력한 사운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은총 씨 먼저 트윈소닉 마크 2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. 오코 잘했다.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았고. 뭐 대단하게 한 줄평 줄 필요 없이 이거는 진짜 그냥 와 이게 너무 힘들어요.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면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정말 수많은 이펙터를 샀지만 이제 필요 없어 이제 나한테 맞는 걸 찾았어요. 또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페달들이 나온다는 게 참 이런 부분에서 기쁘기도 하고 참 어떤 부분에서 참 힘들기도 합니다. 네 그렇네요. 그렇습니다.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퀄리티 드라이브 뷔페 보통 이제 뷔페 가면은 그냥 그죠? 몇 개 이렇게 먹고 이 돈은 낸 게 있으니까 좋아하는 결혼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몇 개 갖다 먹고 그러니까 결혼식뿐만 아니라 뷔페라는 곳 자체가 근데 이제 진짜로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진짜 고퀄리티의 뷔페를 가보면 음식들이 굉장히 좋잖아요. 기분도 좋고 이 친구를 만나면서 단순히 이 다양한 사운드들을 버무려 먹을 수 있는 저렴한 합리적인 뷔페가 아니라 정말 좋은 음식과 정성이 가득한 음식으로 꽉 차 있는 드라이브 뷔페를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.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. 네.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
역시나 만점. 네. 오늘 저희가 와 몇 타석입니까? 네. 계속해서 만점을 날리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저희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10점을 막 쏟아내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. 네네. 하필 현 PD님이 몸이 안 좋으신 날 제 액션이라도 리액션이라도 조금 이렇게 누르면서 진행한 게 다행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